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국민의당 초청 강연에서 언급된 이 진중권 전 교수의 의전 대통령 발언이 반박과 재반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논란의 그 발언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남이 써준 연설문에 있는 거고 박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하는 거고 의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입에 올리기조차도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가까이서 한 10년 동안 봐왔는데요. 메시지만큼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새벽녘까지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당신 손으로 반드시 만들고 준비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화별을 이현정 의원님 같이 보실까요? 이 네. 진중권 전 교수 전투력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의원들까지 정색하고 덤벼드니까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다. 제 핑계로 충성 경쟁하는 건가요?라는 말까지 오늘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국민의당의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질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뭐 진중권 교수 본인의 개인의 입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매번 행사하실 때 보면 꼭 이제 정리된 문건을 가지고 이제 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또 그 내용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다. 특히 본인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항상 어떤 말이라든지 그런 연설문 내용을 보면 그 정치학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문 대통령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 생각인지 저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정치를 알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역대 청와대 뭐 소통비서관, 현 연설비서관, 윤건영 의원 다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선이야 대통령이 내가 열심히 쓰는 거 봤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 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달려드니까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충성 경쟁하듯이 하느냐 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보면 좀 낚였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진중권 전 교수에게 말렸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정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냐?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어떤 디베이트, 논쟁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프레임 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들이 상당히 좀 말려들어간 측면이 좀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천말로 좀 말렸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권 인사들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요.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비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닙니다. 요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거든요.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없거든요. 항상 이것 때문에 보고 읽으라고 오늘도 가면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보고 읽으라고 써줬는데 오늘 보지 않고 딴 소리예요. 현장에서 그 도저히 적어놓은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면 저도 그 감동을 있는 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요, 이 부분을 꼭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많이 비판하고 욕했는데, 네. 그래도 그건 뭐 대통령 뭐 비판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게 다르다. 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들이 좀 긁어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의전 대통령 같다라는 진 전 교수의 어떤 그 사적인 느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으로 좀 흘렀는데요. 예. 맨 마지막에 진중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으면 내가 그 충분히 수용할 테니까 대통령을 비판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이제 품격과 이 그 격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나의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런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통치 행위였고 또 정신이었다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현직 참모들은 대통령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또는 비판에 대해서 이 발끈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통해서 한번 좀 곱씹어 봐라
뭐 결과적으로 보면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뭐 판정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진 전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 귀담아 들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지금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진중권 교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연설문을 물론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연설문을 나온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연설 비서관이 쓰고 그걸 대통령이 다시 예. 수정하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뭐 그냥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런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만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유튜브나 일반 시민들 중에 이제 보수적에 있으신 분들이 비판하시잖아요. 그걸 뭐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당한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막 이상한 말 많아요. 유튜브에 가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본인에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강제적으로 무슨 뭐 처벌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180도 다르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측근에 계신 분들이 예.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는 과정에 진중 교수가 논란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그거는 뭐 그거 나름대로 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라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뭐 본인에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서 억압을 하거나 탄압하거나 이런 이처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중권 교수 전 교수 말을 인용하면 또 그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이 문제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뭐 본인에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표현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최 교수님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최 교수님 보셨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이나 토론에서 거기에 가치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본인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비서관들이 문서를 써오면 저도 뭐 정원장 교수니까 예전에 뭐 사령관들 뭐 많이 썼어요, 문신문. 근데 그러면 다 긁어와. 이렇게 줄거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 논의하고 나서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 연설이 그냥 막 즉석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충분히 연설문 안에 녹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진중권 교수의 저런 뭐 의전 대통령 논란을 그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색을 하고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논쟁이 됐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제 이렇게 갑론을박까지 갔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은 이제 거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라면 이런 논란은 뭐 재론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질문은 이호영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진보 지식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손석훈 교수도 공영방송은 영원히 친정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쎄요. 기레기라고 단정진 해괴한 흐름에 목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최근의 목소리는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진보 인사들도 계속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점이 지금 진중권 교수의 의전 대통령 발언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진중권 교수 하면 어떻든 진보의 대표적인 그 빅마우스인데요. 이제 진중권 교수 뿐만 아니라 예. 보면은 지금 뭐 손석준 건국대 교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참여연대 전 그 공동 집행위원장이었죠. 그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 다음에 민변의 뭐 그 권경혜 변호사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진보적 지식인 층에서 보면 현 정권 들어서 이제 있었던 뭐 조국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의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그 청와대와 여권에서 옹호하는 게 이거 도가 지나쳤다 이러면서 그냥 사임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권경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뭐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진행 중인 그런 형사 사건의 공소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제공을 해왔었는데 예. 그러한 관례를 깨고 법무부에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문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사실 어찌 보면 좀 같은 편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예.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게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뭐 이런 건강한 비판은 얼마든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어떤 이러한 진보적인 인사들이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180석을 확보한 여당 입장에서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차이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은 원구성이 다음 주 월요일로 3일 연기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18년간 이어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한 나경원 전 의원이 깜짝 복귀를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는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당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뿐이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불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저항했고 막아야만 했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연수원 동기 김용남 변호사 법무법인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참 변호사 좋아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변호사 사무실을 또 개업하고 있다가 또 국회의원 나가고. 많이 부러우신가 봐요. 네, 많이 부럽습니다. 뭐 저희들 기자 출신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낙선을 하게 되면 참 생계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야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는데 주로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를 많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경험을 해보면 법조인 출신들의 국회의원 많이 갔을 때 문제점 뭐냐면 너무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법률적으로만 본다는 게 상당히 한계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 신분이니까 지금 이제 그 김용남 의원하고 같이 이제 법률소 사무소를 만들어서 이제 개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또 행보를 하시겠죠. 또 금태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법률 사무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법조인과 정치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제 수임을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름대로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저는 준비 기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인가요? 저희 오늘 본인 SNS에 저렇게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이라는 홍보까지 지금 했습니다. 구장차장. 네. 화면을 보면 여기 한 명 더 있잖아요. 낙선한 금태섭 전 의원은 네. 근데 법무법인에 합류하지 않고 나 홀로 개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뭐 자발적 선택일 수도 있고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낙선에도 불구하고 이 그 공수처법 이 처리 때 기권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징계 절차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과 같이 법률 사무소를 하는 것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금태섭 의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어떤 법률사무소를 뭐 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저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재기를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이름이 잘 알려졌던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정말 부럽다. 저거 이현정 의원님 쓰셨습니다. 낙선하면 바로 변호사 개업하면 되고. 예. 문 대통령이 욕하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진중권 선생 아무 말 대잔치 마세요. 예. 온갖 막말에도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진중권 한마디에 우르르 거품 무는 사람들. 예. 끊임없이 음모론 만드는 곽상도 의원 아직 유서 대필 조작 생각에 젖어있냐. 예. 김여정 불효령엔 꼼짝 못하면서 만만한 탈북민 강압적으로 잡다니 각기다른 의견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바로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이슈 말고도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 9월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